우리 세참 아줌마들 같아. 세참 어디 갔어? 세참 왔어요. 오늘은 정화랑 치크닉을 하려고 여기 서울 근교에 있는 미사 공원에 왔는데요. 저도 여기는 처음 와보는 거라서 이렇게 공터에서 차크닉을 할 수 있는 4구역으로 왔습니다. 이 구역은 피크닉을 하는 데라고 하네요. 어머! 정화씨! 오늘 두 분이 안 오셔가지고 어머님 스카프를 두르셨네요. 맞아요. 오늘 샤랄라 하시네요. 감사해요. 저 찍어드릴까요? 우리 유나씨의. 됐어요. 다시 펼치기 너무 귀찮아. 가만히 있으면 선풍기 바람 불어오잖아요. I'm 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땡. 차크닉. 인스타 인생 살기 힘들다. 고생이다. 엄마 찾기 힘들다. 고생이야. 거의 만나. 우리 세참 아줌마들 같아. 세참 어디 갔어? 세참 왔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차크닉 만찬. 뭐 갖고 왔냐면 제가 뜨거운 물 붓는데 있는 줄 알았어. 우유도 그리고 과자 음료수를 좀 다양하게 갖고 왔어. 물, 우와. 밀크티랑 그냥 수분 음료 그리고 이거 탄산. 우와. 저희 엄마가 아침에 저렇게 가르치지 못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더우시죠? 두 번이 그냥 땀수건이 돼버렸어요. 두 번 낭만 찾다가는 죽겠어. 오늘 날씨 왜 이런 거야? 9월 원래 안 이러잖아. 그러니까 가을이라 온 건데. 갔어요. 지금 배달 받으러 갔거든요. 저희는 미사 경전공원 제4주차장이라고 주소를 찍고 쿠팡이츠를 시켰는데 다른 곳으로 배달이 간 거예요. 갑자기 어떤 건물 앞에. 여기서 왕복 20분 거리거든요. 배달 기사님은 어플에 그렇게 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짜 배달 시켜먹기 힘드네요. 어쨌든 정화 차여가지고 정화가 일단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빙수를 또 시켜가지고 저는 빙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배달이 와주실지. 거의 2시간 만에 먹는 점심. 뭔가 맛있어 보이는 자몽 빙수랑 우리 엄마들 감태주 먹방 그리고 퐁당 치즈 마드초랑 나눠가지 없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장아찌 같은 거 들어있네? 오, 맞아. 김이 상궁이야. 상궁이. 우와, 해까지 떴잖아. 완전 럭키 비키잖아. 벌레의 날씨에, 아우. 행복해라. 음식은 집 가서 버려야 해요. 저기에 분리수거장이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클린 캠핑!